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요루루 절대 안 빌려줄 거야. 아 진짜 너무하다. 너는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소금처럼 어? 짜다 못해서. 아 진짜 속상해 죽겠네. 속상해 죽겠어. 너 그냥 염전해라 염전. 아, 또 사람 탓이가. 너같이 폭력적인 녀석은 내 곰돌이를 가지고 놀 수 없다고. 네 토끼기 봐봐. 어 아주 그냥 저 터져가지고 그냥 어, 피멍 닫은 거 봐. 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 진짜 세계의 명작이 탄생. 대충이야. 곰이 화가 났다. 뭐야, 다 조용히가. 그래? 동생 때문에 아주 미치고 환장하고 발쩍 뛰어버리겠어 아주 그냥. 동생? 어. 왜? 무슨 일인데? 아이 동생이야 맨날 아 말하기도 싫어 너무 짜증나. 응? 동생 있으면 좋지 않아? 난 혼자라서 외로워. 아 요루루가 뭘 모르나 보구나. 에? 동생이 있으면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하다고. 그때부터 동생이 있는 순간부터 그냥 끔찍해 아주 그냥. 어째서? 안 좋은 점은 뭔데? 아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동생이 있으면 안 좋은 점 첫 번째. 동생이 잘못한 건 무조건 내가 혼나. 그리고 두 번째! 원래 받기로 한 용돈보다 훨씬 더 적어져! 동생이 안 좋, 있으면 안 좋은 점! 네 번째!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 다섯 번째! 내가 먹을 걸 사오면 동생 녀석이 다 뺏어 먹어. 어, 진짜? 동생이 있으면 진짜 힘들겠구나. 난 진짜 외동이라서 다행이다. 동생이 뭐였지? 요리야 밥 많이 먹고 여보도 맛있게 먹어요. 여보 밥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어 이렇게 맛있으면 되는 건가? 그럴... 어?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여보 아, 당근에 설탕 뿌렸어. 어쩐지 달더라고. 어. 아유 특별한 설탕이야 그거. 엄청 아 나는 여보가 어 해주는 어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 나는 그 밥을 맛있게 먹는 여보가 제일 멋있어. 아, 여보 오늘따라 너무 유난히 이뻐 보이는 걸. 아유 왜 그래 축축스럽게. 뭐야 뭐야 저기 왜 그래. 뭐야 뭐야 오늘 분위기 왜 이래. 아 어 아 이거 요루한테 벌써 말해줄 때가 됐나 여보. 어? 아 여보가 차근차근 이쁘게 설명해봐 요루한테. 아 이거 여보 근데 이거 요루루가 또 들으면은 많이 놀라고 좋아할 텐데. 아 나 너무 이거 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리야,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너한테 되게 좋은 소식이야. 아이 그럼 그럼. 아 요리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빠가 속삭여 줄게. 일로 와봐. 어. 뭔데 뭔데? 아 그러니까 말이야, 요리야 너한테 좋은 소식 있는데 말이야. 바로 어? 어? 엄마가 동생을 가졌어요. 동생을. 그렇게 됐단다, 요리야. 동생을 가졌어. 축하한다. 요루루 있다! 어! 이제 내가 이제 동생이 생겼구나. 어 그래 어 축하한다 요루야. 동생은 필요 없어! 뭐야 요루야! 무슨 소리야? 어 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는? 요루야
이 녀석이 방문을 닫았네. 어? 어? 여보 이거 요루가 많이 놀랬나 본데? 아이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가지고 당황했나 봐.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막상 동생이 생기면 되게 잘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아 이거 요루가 난 들으면은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 되게 싫어하네. 그렇지 요루루가 이거 나중에 동생이 생기면 잘해주겠지? 아이 그럼 얼마나 이쁜 동생인데. 아이고 식사할 시간이야. 오늘 회사 쉬는 날이라서 오늘 푹 자버렸네. 아유. 잠자는 것도 좋은데 밥은 먹어야지. 아 여보 이거 배 안에 이거 우리 요루루 동생은 잘 있나? 아이 잘 있지. 아 여보 그것보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가 문제인데? 아휴 밑에 있는 요루루가 아주 그냥 난리 브루스가 아주 장난이 아니야. 아니 도대체 무슨 브루스를 죽일래 그래? 어? 아유 내려가봐요 빨리 같이. 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이거. 아유 뭐야 요루루가 왜 그런다는 거야? 어제 삐진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거지? 아이 보면 알아 아니 얘가 이상한 약을 먹었어? 왜 여보 얘가 어려진 거 같지? 말을 못해. 아유 애기처럼 구는 거잖아 여보 딱 봐도. 야 요루야 요루야 아빠야 아빠. 나는 애기야. 그래서 나는 동생 없어도 돼. 이거 아무래도 동생 생긴다고 이거 심술 난 거 같은데 여보 그치? 아이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뭐... 자기가 동생 하고 싶으니까 동생인 척 하는 거구나. 아따따따 그만하고 여보도 요루도 와서 밥 먹어. 아 밥 먹어야겠다. 와 오늘 맛있는 야. 식빵이네. 오. 아이 그럼. 아! 아! 어이. 아! 어이 저 버르장머리 봐라. 태교에 집중해야 해. 태교에. 안 된다고. 여보 클래식 들어. 클래식 들어. 클래식 들어. 클래식 들어야겠다. 클래식 들어야 돼. 아니 요루가 그럴 수 있어 여보. 아무래도 요루루가 말이야 동생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 심술이 나가지고 자기가 어려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유. 귀엽게 봐주자고요. 그래. 건강이 안 좋아요. 아이고. 만약에 진짜 내 동생이 태어난다 해도 나는 계속 걔가 막내일 거야. 우리 집에서 내가 계속 얘기할 거야. 언니가 머리 묶어줄게. 됐다. 훨씬 낫네. 이제 언니랑 인형놀이 할까? 인형놀이 하자. 인형놀이. 혼자였을 때보다 동생 생기니까 인형놀이 같이 할 사람도 생기고 너무 좋다. 그치? 어? 너도 좋다고? 인형놀이. 뭐야? 꿈이었잖아? 근데 동생이 있어도 확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왕 태어날 거 엄마 보고 남동생 말고 여동생을 낳아 달라야겠다. 엄마! 요루 왔어? 내가 방금 꿈을 꿨거든? 근데 동생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동생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대신 여동생이어야 돼? 아이 그럼 아마 여동생일 거야 요루야. 여동생.
그럼 아유 우리 요루루 이쁘다. 여동생 낳아줄게. 괜찮아. 응. 동생이 생기면 꼭 좋은 언니가 될게요. 아유 우리 요루 철 다 들었네. 엄마도 요루랑 동생이랑 둘 다 많이 사랑해줄게. 다미오 산모분 검사해본 결과 배 안에 있는 아기는 남자아이네요. 아 축하드려요. 남자아이요?